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아, 태풍이 정말 네, 너무 많이 왔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정말 뭐 하늘이 원망스러워요. 태풍이 너무 많이 와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방에서는 인명피해까지 좀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상당히 큰데 우리 제주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잇따랐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농가가 걱정인데요. 제가 사는 구좌 행원도 이게 논인지 밭인지 구분이 안 갈 만큼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근데 뭐 제주 구좌뿐만 아니라 제주 전역에서 신음하는 우리 농민분들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지금 한참 수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피해 보상액이 턱없이 작더라고요. 이게 1년 농사를 망친 거나 다름없는데 이 재난에 준하는 특별 지원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뭐 계속된 폭우에다가 지금 태풍이 벌써 몇 개째입니까? 뭐 이게 주말마다 비 오고 태풍 오고 그래서 뭐 사실 재난인 수준이에요. 이게 재난이 아니면 어떤 게 재난일까 싶은 수준인데 농민들의 좀 이런 타들어가는 마음을 좀 헤아려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좀 피해 대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0월 4일 생방송 제주가 좋다.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첫 소식 이은정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태풍 못지않게 전국을 흔들고 있는 이슈가 있죠.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인데요. 지금 잠시 주춤하나 싶더니 다시 이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중심 산업인 양돈 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제주도 사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전국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경기도 파주와 강화 일대에서 확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백신이 전혀 없습니다. 백신이 없는 데다 치사율 100%, 전 국가적인 강력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급 중에서도 큰 재난급으로 재난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돼지의 절멸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측 속에 양돈 산업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제주 양돈 수호를 위한 치열한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제주 국제공항,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도객과 수화물에 대한 검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후에 엑스레이와 탐지견을 활용한 더 강력한 검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더 철저해야죠. 주요 위험 노선에는 검역 탐지견과 검역 탐지견 2명을 투입 검색하는 등 여행자 수화물에 대하여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편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일단 돼지고기 반입 금지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소독에 중점을 두고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제주 곳곳에서 사투와 같은 차단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주항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차량들의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두를 통해 들어오는 차량은 물론 제주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과 차량에 대한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열성 질환이거든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염되면 전신 출혈성 열성 질환을 일으켜서 폐사를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ASF에 대한 공포는 이미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1920년대 아프리카에서 발생해 100년 동안 유럽, 남아메리카를 거쳐 올해 들어 아시아도 휩쓸고 있습니다. 사람, 또 차량 이런 것들은 어떤 전파 매개의 잠재적인 요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뭐 우리 입도하는 공항만이라든지 또 농장에서는 농장 입구에서부터의 차단 방향이라든지 또 우리 축산 양돈 농가들 모임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재반적인 그 위험 요소들을 전부 제거해가는 형국이죠. 오후 1시경 목포에서 들어오는 대형 선박에서 차례대로 차량들이 나옵니다. 방역에 앞서 차량에 탑재된 물건에 대한 확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야죠. 아까 북에 보니까 그거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문을 안 열죠. 확인이 안 되니까. 어떤 물건을 실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못 열어보겠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선 운송장을 통해 축산 관련 제품들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어떤 것들을 확인하시는 건가요? 혹시나 운송장에 우선 그 돼지고기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문을 열어 물건들을 확인해 보는데요. 아유, 날도 그신데 고생하셔요. 아이고. 사람이나 이동 차량을 통해 확산이 될 수 있는 만큼 꼼꼼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야채, 야채. 다른 지방을 오고 가는 사람이나 차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들어온 거예요, 가슴이. 장군을 알고 오시면 좋은데. 장군은 게 빵이요, 빵. 빵인가요? 옆에는 여는데 없어요, 옆에? 검사하는 이도 일일이 차량 문을 열어 물건을 보여줘야 하는 이도 공고롭긴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완벽한 차단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네. 부두 입구에는 이렇게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오고 가는 차량들이 자동 소독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늘어나면서 방역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섬이라는 지역 특수성으로 한 번 터지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건 저희 이제 365일 연중 지속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종식 시까지는 계속 강화된 체계를 유지해서 이제 검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방역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돈농가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거점 방역시설이 설치돼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양돈농가로 들어가는 작은 위험 요소도 제가 방역복을 입고 있는 이곳은 한림 금악리에 있는 거점 소독시설입니다. 이곳을 통과할 때는 방역을 거쳐야만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도내에는 축산 밀집 지역 주요 도로변에 총 7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축산 밀집 지역을 이동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빠짐없이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철저하게 하시네요. 공무원분들 덕분에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농가 내부에 2회 소독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농장 입구에는 생석회가 지금 살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제주도에서는 계엄령 수준의 차단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불안한 것은 양돈농가일 겁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자제하며 이 광풍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90년대 있습니다.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전업화, 산지화되면서 엄청난 경제의 견인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발전했는데 방역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최근으로 한 10조 원 이상의 경제 손실 발생을 보러 잡습니다. 우리 협회에서 그렇게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농가 안팎으로 매일매일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외출은 둘째치고 농가의 입출입에 제한이 있다 보니 양돈 농가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양돈 분뇨 처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태풍이나 이 비날씨로 인해서 그 목초지 애기 살풀 전혀 못하고 있어가지고 좀 우리 분뇨량들이 농가마다 거의 만수가 된 상태입니다. 첫째는 뭐 아프리카 열병인데 둘째는 분뇨 처리가 지금 걱정입니다. 양돈 농가에 유일하게 출입할 수 있는 차량은 사료 배급과 분뇨 처리를 위한 차량이 유일한데요. 그것도 하루 한 번 정도 소독 필증을 받은 차량이 하나입니다. 저도 방역에 참여해봤는데요. 진짜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소독을 마치면 소독을 마쳤다는 증서가 나옵니다. 태풍이 너무 불어서 바이러스가 불안하시겠어요. 연결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매개체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차량이나 사람들을 농가 입구에서 차단 방역하는 것이고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요소 중에 한 가지 매개체, 전파체 이거를 막아주는 역할밖에는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농가나 우리 국가나.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역을 비롯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홍역을 겪으면서도 원천 차단에 성공해 청정돼지의 자부심을 이어오고 있는 제주 양돈.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그 구제역의 어떤 그 당시의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지금은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대로 이제 그 방역대를 형성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행이네요. 선진 양돈 시스템을 바탕으로 강력한 방역 체계를 구축했다는 건데요. 그동안 쌓은 방역 경험과 노하우로 이번에도 무사히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 질병이 지금 발생 상황 시 100% 치사율이 걸리는 악성 가축전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질병이 종식 선언 시까지는 계속 이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육지부의 한 확진 농가는 방역의 사각지대로 나타났는데요.
돼지 한두 마리를 키우는 소규모 농가라 할지라도 방역은 예외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장 내외부 소독도 계속 병행해서 하셔야 돼요. 요즘 전 오전 오후로 해서 한 번씩 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소한 1일 1회 정도는 농장 내외부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농장은 스스로 지킨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절대로 뭐 누구를 믿거나 또 방심하거나 하면은 절대 안 되고요. 전국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과 확산 방지만이 유일한 예방책인데요. 괜찮겠지 하는 작은 마음을 비집고 바이러스는 침투할 수 있겠죠. 예외 없는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청정 제주 돼지의 가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참 걱정이 많습니다. 뭐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지금 뭐 다들 공포 수준으로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이제 일단 한번 감염이 되면은 이제 치사율이 100%고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염되지 않게 철저한 방역 그리고 차단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엊그제 뉴스 보니까 이 바이러스 매개체가 지금 발견됐다 그런 소식을 좀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감염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이 방역 당국도 막막했었는데요.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은 또 분석과 조사가 이어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 방역기관 그리고 제주도 농가 돼지 농가에서 합심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뭐랄까 애쓰면서 긴장하는 이 좀 시간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로도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잘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때까지는 모두들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관련 소식 이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전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종식됐다고 해서 또 끝난 게 아니거든요. 또 풍토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대책이 또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은정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맛있는 여행 떠나볼까요? 맛있수다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네, 지금 제주도의 돼지열병의 여파로 인해서 이 요식업 업계에도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어요. 제가 그 좀 응원하는 차원에서 더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글로벌 시대에 맞게 제주 영어 교육 도시로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주 이 토착민과 이주해 온 분들과의 이 개성이 합쳐지면서 정말 맛있는 맛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 도시로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헬로 에브리원. 웰컴 투 영어 교육 시티. 영어 교육 시티. 하루를 그냥 보내요. 밖에 너무 비가 와서 분위기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 그 노래를 하고야 말았군요. 그 노래를 불렀더니 배가 다 꺼졌어. 너무 배가 고파. 영어 교육 도시에 있는 음식들 먹기 위해서 노래를 하신 건가요? 이국적인 맛, 야, 생소한 음식도 한국인의 입맛, 너가 기억하는 음식도 당장 먹고 싶은 샌드위치도 다 먹어드립니다. 어디에서? 바로 영어 교육 도시에서. Itaewon Freedom, yeah. 아, 지금 서울 이태원으로 맛집 촬영 왔어요 오늘. 여기 이태원 아니고 모세포의 영어 교육 도시 안에 있는 멕시코. 저기 영어 교육 시티 선생님들 계시네요. 콕과 들어찬 타코하며 신개념 나초까지. 오늘 첫 번째 음식은 너희로 정했다. 아우 사장님, 아우 네. 다니엘 헤니 나와서 다니엘 헤니. 그냥 일반 멕시코 음식. 사장님 텍스 멕시칸하고는 좀 다른가요? 미국령에 있는 텍스 멕시코라는 곳에서 이제 음식을 갔다 왔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영화관에서 많이 보는 그렇죠. 나초 같은 경우. 네네. 보통 한국 사람들은 나초를 찍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보통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초라고 하면 나초 위에 토핑이 뿌려져 있는 걸 나초라고 해요. 제가 나초 꽤나 찍어 먹었던 사람인데요. 이번에는 토핑을 얹어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먹으러 갈래?
요즘 과카몰리 진짜 맛있어요. 저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종의 전 입맛은 부먹 같은 거예요, 그러면? 프레시! 프레시! 프레시? 여기서 영어 쓰면 안 되나? 오! 이게 지금 콩부터 토마토, 치즈, 응? 와, 할 거 없이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올라가서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매혹적인 멕시코 요리, 미각을 유혹하는 이 음식을 보라. 지금 보세요. 밑에 이렇게 치킨도 있고요. 밥이 밥요? 밥이 있어요, 밥이. 한 그릇에 소복하게 담은 브리또. 어머, 이 맛은 브리또. 우리 애기들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색감의 맛. 우리 아이들 그냥 영양 주식이네요. 신선한 맛을 즐겼다면 이번엔 담백하게 가야죠. 녹아서 늘어진 치즈, 끊기 전에 얼른 네이버 안으로 저장. 어떤데요? 어때요? 빙떡에다가 흑돼지 고기를 넣은 맛? 그래서 그냥 심심한데 고소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치즈 구운 게 딱 도우가 이렇게 도우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씹히는 맛도 있고 아삭아삭. 아, 여러분 이걸 기다렸습니다. 뭐예요? 네, 대표메뉴입니까? 맞아요. 멕시코 전통 요리 타코. 새우 타코. 있나요? 아.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첫 입맛이 멕시칸 요리라고 하면 뭔가 강하고 맵고 맵고 강하고 시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순해요. 그냥 살짝 그냥 특별한 간도 아니고 그냥 소금 간 정도만 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각종 채소들이나 재료들을 다 불에 그릴 했어. 다 살짝 구운 맛이 좀 나고 아주 그 멕시칸의 정통을 지키기보다는 뭔가 퓨전스럽고 뭔가 여기 한국인의 입맛도 맞추고 제주인의 입맛도 맞추기 위한 그런 섬세함이 보인다. 사장님 정말 요리 잘하시는 분. 오. 잘생겨서 편들어주는 거 아니죠? 글로벌 음식 대표주자 한식. 네, 영어 교육 도시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어쩜 좋아요.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우리 밥상을 보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주의 임금이 된 것 같아요. 제주의 왕. 임금상 한 상을 받았습니다. 와, 이렇게 딱 먹기 좋게 이렇게 갑이 딱 들고. 그럼 갑이 뜯을까? 고마워. 응? 다리둥절. 이렇게 갈비탕은 일반 설렁탕처럼 뽀얀 국물이 나오는 게 소리가 나면 갈비탕이야. 진짜 맛있는 거죠. 옛날 갈비탕 맛. 와. 훌륭하다, 갈비탕. 나였으면 저 갈비를 먹는 사람 나였으면. 와, 기름이 잘. 와우, 잠깐 그냥 젓가락 조금 빨았는데 매콤합니다. 깃밧줄 튕기듯 부드럽게 튕겨져 입안으로 들어오는 소갈비.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저는 갈비에 그 뼈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 막 있잖아요. 양념이 묻어있지 않은. 네. 거기에 그 이런 쫄깃쫄깃 꼬들꼬들한 땡땡한 그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역시 갈비집에는 넓적당면이죠. 쫀득쫀득 입안을 휘감습니다. 그냥 고기를 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로 쌈을 싸먹으면 되지. 많이 먹는 방법인가요? 고기로 밥을 싸먹어요? 고기로? 고기는 주식이죠. 부자들이 저는 이 근처에는 보통 이런 좀 외국 음식이나 좀 퓨전 음식, 뭐 프랜차이즈 뭐 그런 식당들만 이렇게 많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박한 가정식을 하는 그런 집이 또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고 한번 오셔서 식사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아, 잘 먹었습니다. 세 번째 맛집. 오, 벌써부터 벅차오릅니다. 영월교육도시 맛집 탐방 마지막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평소에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너무 또 가고 싶고 또 오고 싶었던 그곳. 여기입니까? 몽글몽글 달걀 듬뿍 빵과 소스 재료의 조화가 완벽한 샌드위치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에그 샌드위치 기본 샌드위치부터 와우 몽글몽글 빵도 바게트 빵이 아니고 폭신폭신한 이 빵 이거 보세요. 와우. 부자야 부자. 유연성 좋은 부들부들 브리오시롤. 빵 자체가 너무 맛있어. 아 그래요? 빵이 너무 폭신폭신하고 그 버터 향과 그 계란의 향이 그대로 느껴져. 그냥 그것만 들어간 것 같은 느낌. 샌드위치 열혈 팬들이 좋아하는 그 깬 달걀 여기에 싱싱한 루꼴라 추가요. 루꼴라? 루꼴라? 응? 와우. 저 선생님 야채 안 좋아하지 않아요? 야채. 와우. 스크림 들어오니까 잘 썰려. 야. 야, 보세요. 오, 야. 이건 들어서 보여드려야지. 부드러울 것 같아요. 으깬 달걀의 끝은 어디인가?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씹자마자 부드럽게 넘어가는 샌드위치. 고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란이랑 아까 루꼴라.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이 느낌은 에그의 시원한 맛이 딱 느껴지고 고소함과 근데 이 샐러드에 이렇게 뿌려진 발사믹 식초의 향이 굉장히 좋은 발사믹이지. 약간 그 맛이 상상이 간다. 고기파 여러분들, 와우와 진정하세요. 소시지 뭐예요? 샌드위치 여기서요. 오케이. 마늘 후레이크 솔솔 뿌려 식감이 마늘 지금까지 먹은 샌드위치 중에 제일 먹어본 맛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소시지 하면서 그 소시지가 씹히면서 강한 향신료가 빡 와. 그 전에는 평온하게 먹다가 이 안에서 지금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와. 네. 제주도의 숨겨진 마을. 이제는 또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이 주변에 관광지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요. 잠시 들렸다가 이렇게 가볍게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음식들 무겁게도 식사도 즐기시고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어교육도시 안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초대합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으로 힐링하시고 에너지 빵빵하게 충전하세요. 네, 오늘 뭐 여러 나라의 음식을 먹은 느낌이에요. 아주 글로벌하게 먹은 것 같은데 우리 처음에 봤던 멕시코 요리는 조금 독특했어요. 신기하던데요? 네, 이 텍스멕시코, 텍스멕스라고 하는 멕시코와 텍사스의 국경 지역에서 이 만드는 그런 샌드위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멕시코 음식하면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순한 음식, 아주 프레시한 음식을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제주 영어교육 시티에 가셔서 우리 자 선생님 먹방하셨는데 그 저는 이 뭐야 멕시코 음식도 되게 인상적이었지만 역시 한국인 하면 밥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 솔직히 저는 반찬 하나만 먹어도 정말 잘 먹거든요. 근데 반찬 보니까 9가지 정도 아주 푸짐하게 나왔던데 진짜 남기지 않고 다 먹고 싶더라고요. 네, 반찬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이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침 일찍부터 장사를 하시는 그런 곳인데요. 반찬도 매일매일 바꾸고 굉장히 정성껏 음식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또 빵순이 아닙니까? 빵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아우 마지막에 샌드위치 아니야 그래도 먹방 자 선생님이 원래 또 먹방 리스트에 있다고 하니까 네.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곳의 그 샌드위치는 그 마지막에 그 소세지 샌드위치 위에 올려진 많은 분들이 그게 그 마늘 후레이크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만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양파를 튀긴. 유일하게 저만 맞춘. 굉장히 순수한데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빵도 직접 만드시고. 너무 훌륭한. 짱짱. 오늘 특별히 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맛있게 드셨고. 네, 맛있었습니다. 저희도 먹고 싶네요. 네. 오늘 보신 음식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이 대정에 영어교육도시 쪽으로 가실 일 있으시다고 하면 한번 꼭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먹방 자 선생님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LTE 현장입니다. 오늘은 장인정 아나운서가 서귀포 중문에 나가 있다고 하네요. 불러볼까요?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아, 왜 이렇게 예쁜 걸 들고 있네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궁금해요. 전해주세요. 네, 옥황상제를 모시던 칠선녀가 살포시 내려와서 논일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시나요? 바로 이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축제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 중문 칠선녀 축제인데요.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월요일까지 이곳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지금 개막 공연이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축제 조직위원회 부위원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선녀들에 둘러싸여 계십니다. 아름다운 칠선녀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공연 어떤 거 했어요? 저희 칠선녀 공연이요. 우리 친구들이 선녀인 거예요? 아, 너무 예쁜데 떨리지는 않았어요? 네, 긴장하지 않았어요. 오, 완전 프로네요. 오늘 그럼 이따 끝나고는 어디로 가요? 저희 각자. 아, 각자.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요, 예쁜 선녀 친구들. 네, 그럼 위원장님과 계속해서 축제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할게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태풍 때문에 많으셨을 텐데 네. 축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나요? 아,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지만은 저희가 준비를 한 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됩니다. 마음 고생도 참 많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성대하게 치르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지금 와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고생하셔서 준비하셨는데 프로그램 어떤 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 한번 네. 해주세요. 아, 네, 저희가 사실은 도민들의 이렇게 무대가 아니고 저희 그 도민과 그리고 관광객들과 그렇게 소통의 자리를 만들려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문 관광단지 안에 특설 문대도 만들고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리플렛입니다. 리플렛인데 이렇게 보시면 스탬프 투어. 네, 보시면 페이스 페인팅, 그 다음에 사생대회, 그리고 선녀와 사진 찍기, 이런 여러 가지의 이벤트를 만들어서 가족들, 그리고 애인들, 그리고 모든 관객분들과 같이 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축제 성공적으로 잘 열리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리플렛 저도 받았는데요. 이렇게 스탬프 투어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7개를 꽝꽝꽝 다 찍고 나면 뭘 얻으실 수 있냐고요? 바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뒤편으로는 맛있는 맛의 거리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 정말 맛있는 음식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 구경하실 수 있는 상품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체험 부스들도 있어서 여러분들 다양한 체험을 직접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까 전부터 축제를 즐겨주시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 축제를 즐겨주시고 계는데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칠선녀의 고장 중문마을의 김병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축제 이렇게 즐겨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죠. 중문의 자랑, 칠선녀 축제. 이 축제 오늘 이번에 처음 오신 거예요? 아니, 해마다 와요. 해마다 오시는군요. 어떤 게 제일 좋아서 이렇게 해마다 오세요? 칠선녀들 모습을 보는 거. 중문이 원래 미인의 고장이거든요. 네. 미인의 고장이군요. 남자들은 아닌데. 뭐라고요? 남자들은 아닌데. 오늘 선녀들 예쁘게 잘 보셨어요? 예? 오늘 선녀들도 예쁘게 잘 보셨어요? 예, 아까 오면서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축제 끝까지 잘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중문이 또 선녀의 고장, 또 미인의 고장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오셔서 즐거운 시간, 그리고 예쁜 시간, 칠선녀처럼 아름다운 시간 많이 많이 만드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월요일까지 오셔서 예쁜 추억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문 칠선녀 축제 현장에서 장인정입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생방송 제주가 좋다가 마련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순서죠. 우리 제주의 생명수, 우리 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 사실 물은 예전 우리 선조들은 정말 아껴서 귀하게 잘 사용했는데 요즘 우리는 좀 낭비도 하고요. 좀 아깝게 흘려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을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 일상 속 물 절약법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오진영 고진구 이리 나와봐. 아버지가 단단히 화가 나셨네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남매 또 싸우나요? 야, 너 사고 쳤냐? 맨날 싸우네. 나 아니거든. 네 맞잖아. 너겠지. 너 말고 누가 있어 우리 집에. 네. 왜요 왜요. 북한이라는 거야 지금. 1, 10, 100, 1000, 만, 10만? 뭐야? 뭐가? 10만 1006원? 수도세가? 범인이 누구야? 관리비 아니에요? 와. 뭐 키워요? 목욕탕인가? 목욕탕인가? 아버지가 화낸 이유는 그것이었네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물을 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제주의 물,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쓰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상 속 물절약 실천법을 생각해봅니다. 수돗물을 틀어놓고 한번 설거지를 할 때 사용한 물, 무려 90리터. 충격적인 결과를 보면서 물절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지난 시간 충격적이었어요. 뭐 단수 조치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아주 극심한 가뭄이었을 때 특히 농작물을 사용하거나 중산간 지역의 몇몇 곳만 단수 조치를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물은 굉장히 제주가 풍부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 사용량 자체를 기본적으로 줄여야 하고 그리고 지금의 물 사용할 때 절수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가정의 수도 사용 비율은 변기가 가장 많고 싱크대, 세탁기, 샤워기 순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손쉽게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절수기의 보급입니다. 그 절수기기 보급 사업을 작년부터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광범위하게는 하고 있지 못하고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요양원 시설 이런 시설 위주로 지금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설치 전후비 30%를 줄이는 걸로 지금 그렇게 증거했어요. 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 사는 고정희 씨는 지난 2월 물절약 캠페인으로 보급한 절수기를 설치했답니다. 절수기를 그러니까 쓰기 전에는 물이 좀 약하다 그런 느낌 들었었어요. 절수기가 그 물을 좀 분쇄하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좀 더 강하게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똑같은 힘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래서 물을 조금 덜 써도 좀 깨끗한 느낌 이런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절수기 설치해보니까 요금이 많이 줄었나요, 수도 요금이? 네, 많이 줄었네요. 저도 얼마나 쓰셨다고 그래요? 만 원까지 나오는 것 같았는데 7,000원밖에 안 나오네요. 우리 6,930원밖에. 아파트, 공공주택하고 개인주택 각각 50가구씩 이렇게 해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21%, 그리고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한 29% 이런 물 절감 효과를 거둔 걸로 나타나는데요. 절수기 사용을 계기로 정희 씨는 물에 대한 생각의 변화와 함께 물 절약 생활 습관도 가지게 됐습니다. 제주도라는 섬은 물이 없을 수밖에 없죠. 섬이라는 게 다 진짜 사면이 바다지만 그 바닷물을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물에 대해서 좀 소중한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애들 때문에라도 내가 이걸 좀 아끼면 우리 애들은 좀 더 좀 깨끗한 데서 물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식기를 살짝할 때 물을 잠가서 필요할 때만 물을 틀고 이러면은 사용량을 반으로 줄이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 또 양치할 때 수도꼭지를 잠근다거나 샤워할 때도 비누칠 할 때 샤워를 잠근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하면 그것도 보통 사용량의 한 30-50%를 줄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조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모범을 보이니 아이들도 덩달아 물절약 습관이 들었는데요.
양치컵을 쓰는 모습이 참 예쁘네요. 네, 양치 이제 뱉어야 되는데 이제 받아야 돼서 이제 컵에 받아서 이제 쓰게 됐어요. 물 계속 틀어놓으면 너무 물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네. 좋은 습관. 그래서 제주도는 이제 2016년, 17년 들어서 하수 문제, 지하수 문제, 상수도 문제, 이 물 문제가 총체적으로 다 터지게 된 거죠. 저는 장기적으로 여러 여건들을 조정하고 만들어야 되지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물 전략이다. 근데 단순한 물이 그거는 물이 전략되는 것도 있지만 하수를 덜 발생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하수를 덜 쓰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 물 전략이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 수돗물을 덜 쓰는 것이 아니고 하수를 덜 발생시키고 지하수를 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석삼조라고 볼 수 있죠. 개별 가정뿐 아니라 이곳 제주시 노형 중학교에도 절수기를 보급하고 설치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그 다음에 제주참여환경연대하고 이제 공동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 전략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제주도 물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좀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좋은데요? 노형 중학교 천여 명의 학생들이 쓰는 물의 양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또 작년도에 한 28%가 이제 절감된 걸로 나왔고요. 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도 약 34% 정도 물이 전략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약 2,200톤의 물이 수도가 이제 전략이 되었습니다. 물은 절약됐는데 혹시 절수기 사용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을까요? 사실 저는 학교 수도가에 절수기를 설치했다는 걸 모르고 있어서 그 스티커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어요. 딱히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모를 정도로 불편하지 않았다. 원래 물이 나오는 게 좀 더 세게 잘 나오는 느낌. 물이요? 그걸 설치한다고 해서 이렇게 쓰기가 오히려 불편해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수압이 강해지면서 더 잘 씻기고 물은 또 잘게 부서지면서 그 이 효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이 더 많이 나오게 보이는데 실은 이제 물이 실제로는 더 적은 양의 물이 나오는 거죠. 가장 많은 물이 쓰이는 변기에도 절수기가 설치됐습니다. 이런 물 절약이 가져온 효과는 또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수도세가 한 370만 원. 굉장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전략이 된 걸로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이제 뭐 다른 학생들 복지 예산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석이조인 거죠. 세화 중학교에서도 자체적인 물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위한 복도의 음수대를 버튼식 절수 시설로 설치했습니다. 지금 버튼식으로 누르는 게 그 물 마실 때에만 버튼을 누르고 마시니까 저기 그 아직 안 바뀐 수도 꼭지 거기에서는 까먹고 잠깐씩 어디 가면은 까먹고 물이 틀어져 있을 때가 있는데 저거는 그런 게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 제주의 생명수도 지하수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제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절수기 버튼형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물 절약 실천은 참 고무적인데요. 이에 더해 대형 사업장과 숙박시설의 절수를 위한 제도와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실 이상의 숙박시설은 전부 다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전혀 절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하고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절수 설비를 하지 않은 그런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주도가 단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공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관련해서 절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강제적으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 조항이 있거나 이러면은 좋은데 이게 그게 뭐 노력 조항이고 해야 한다라든지 그리고 제
지자체가 그 부분들을 유도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민간 사업장들한테 강력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마련이 되지 못했고, 그렇게 과도하게 원래 허가된 양보다 초과된 곳에는 누진세를 적용한다든지 하는 좀 제도에도 좀 더 그 촘촘하고 체계적인 그런 규제 절차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생명수 제주의 물, 그 깨끗하고 맑은 물을 미래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과 실천은 바로 시작돼야 합니다. 낭비되는 물을 줄이기 위해 지금 수도꼭지를 잠그면 어떨까요? 야, 이 절수기 하나 설치했다고 아까 물 절약 효과가 엄청 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34% 정도 네. 절약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오히려 학생들은 뭐 일단은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 그런 게 설치됐는지 몰랐을 정도로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심지어는 물이 더 잘 나오는 것 같다. 아까 그랬잖아요. 물이 실제로는 더 적게 사용하고 있지만 수압은 높아져서 물이 좀 더 잘 나오는 그런 또 느낌까지 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 물을 이렇게 절약해서 300여만 원, 그러니까 370만 원 정확하게는 이거를 학생 복지로 쓰고 있다는 노영주 학교, 아,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잘하고 있고요. 이 또 배움에 있어서는 위아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제주도를 사용하고 있는 어른들도 본받고 물 절약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VCR에 나왔지만 그 대형 개발 시설이나 이제 10실 이상의 대형 숙박 시설 등에서도 물 절약 시설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시에 과태료 그리고 이제 페널티 같은 것들을 빨리 이런 조항들도 빨리 마련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강제 조항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정말 범도민이 진짜 물 절약을 해야 돼요. 맞아요. 절수기 설치도 하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진짜 물 아끼려는 노력이 진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물 절약 이야기는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말 N 시간인데요. 갑부은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제주 갑부은이 만날 사람에서는요. 아시아 문화 교류 그리고 아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열심히 힘쏟고 있는 우리 박철희 대표님 함께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돈의 다양한 문화 소식 가져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보시죠. 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슈퍼히어로는 한 사람일 때보다 여럿이 있을 때 안심이 됩니다. 오늘 제주 갑분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아시아 대표 작가들을 어벤져스 팀으로 꾸려 예술 대중화를 위해 힘쓰는 아시아 예술경영협회 박철희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일, 생각만으로도 재밌지 않나요? 제주에서 세계문화 교류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제주 아시아를 그리다 전에 와 있고요. 저희는 지금 검은오류 세계유산센터에 와 있습니다. 박철희 대표님을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종의 어벤져스 팀을 보는 듯한 그런 전시인데 일단 전시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제주 아시아를 그리다 이제 전시를 기획했는데요. 1회 때하고 2회 때는 한중 대표 작가들 교류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시아의 한 축인 인도의 대표적인 작가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세 나라의 작가를 전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시 자체가.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다들 좀 소중한 시간도 내주셨고, 그러니까 유산본부를 작년에 다 와보고 1년 동안 이런 작가 작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시아 대표 작품들이 제주에 모였는데요. 그런데 왜 제주가 그 중심이 되었을까요? 지금은 사실은 서구권의 중심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게 정치, 경제적으로 그렇고 문화적으로 그렇고 아시아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화의 중심인 미술, 예술 활동을 한번 제주도에서 같이 하자. 그러면 제주도가 전 세계에 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를 전 세계에 또 이렇게 꼽힐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주도로 오게 됐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이런 작가들도 다 와서 관객들과 교류를 하고 그 많은 그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제주도에도 사실 뭐 베니스나 뭐 파리 폼피두 센터나 우리가 뭐 국립현대미술관까지 안 가도 이렇게 같이 뜻이 열정이 모이면 또 새로운 또 문화를 전파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공존 예술을 꿈꾸는 박철희 대표. 관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사실은 한 나라를 더 추가할 겁니다. 지금 3회가 되면서 사실 한국에서도 굉장한 지금 반응을 얻고 있는데 내년에도 사실은 나라 중에 지금 아시아에 또 새로운 축인 나라 중에 대표 작가를 지금 사실은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잠깐 알려주세요. 잠깐 자매는 이제 또 트레일러들 해야 되니까 어떤 작가와 지금 컨택 중이십니까? 지금 왜냐면 섣불리 제가 이름 여기 이렇게 나라를 얘기하면 지금 하여튼 세계 나라 중에 대표적인 작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경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작가를 섭외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더 풍성한 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 박철희 대표의 꿈을 응원합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제주 4.3 연구소. 서른의 기록과 기억을 전시에서 만나보시죠. 4.3 연구소가 1989년 5월 10일 태어났죠. 공임쌀집 2층에서 아주 조촐한 개소식을 가지면서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묻혀졌던 역사의 진실을 써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창립이 됐거든요. 제주 4.3과 함께해온 30년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제주 도민들이 저희들이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동안 그 4.3 진상규명 30년이 여정 위에서 과연 한 순수 민간단체가 어떠한 일들을 했었고 그리고 진실규명의 역사 위에서 어떠한 과제들이 지금 남겨져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4.3 70주년에 비해서 71주년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죠. 그러면 72주년은 또 어떻게 맞이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꺾어지는 해의 의미를 두고 큰 이벤트를 벌이고 그때 지나가는데요. 그러나 4.3은 늘 제주도민들에게는 저는 아침과 저녁에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이 4.3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4.3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날의 진실을 찾는 여정에 함께 하시죠. 감귤 선과장 가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미술 선과장에는 가보셨나요? 청년 작가들의 포트폴리오 선과장으로 함께 가시죠. 저희들은 지역 작가들이 모여있는 단체고 사실 지역에서 어떤 전시를 이제 픽스를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저희들이 준비한 게 포트폴리오예요. 그만큼 그게 제일 중요하고 보통의 다른 지역에서는 전시를 통해서 작품으로 먼저 크리에이터나 기획자들한테 선보일 기회가 많지만 섬이고 그런 기회들이 좀 적기 때문에 그만큼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을 해가면서 앞으로의 도약을 어떻게 할 건지를 도모해보자라는 취지로 이런 전시와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작가들의 개성이 선과장 포트폴리오에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저희 원래 이 프로젝트 타이틀은 포트폴리오 마켓 노지라고 지었어요. 하우스나 이렇게 보호받지 않은 곳에서 있는 귤, 노지 귤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매칭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 가지고 선과장이라는 데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시를 통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다시 작가 스스로를 브랜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같이 매칭해 선과장이라는 타이틀로 잡았습니다. 제주 미술을 이끌 청년 작가들의 톡톡 튀는 전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술로 한우를 보내는 재훈. 그런데 술에 취한 밤 누군가와 통화를 합니다.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파혼했어.
나는 그냥 사랑의 환상 같은 바로 직장 동료 선영. 그놈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기획팀에서 일하게 된 오선영이라고 합니다. 그래 잘 부탁한다. 잘해보자. 하지만 이들은 일보다 서로의 연애를 잘 알 듯하네요. 같이 한잔할래? 막 이별한 두 남녀 사이로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그리고 서로를 한심하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왜?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너는 내 스타일인데. 진짜? 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현실 로맨스. 처음부터 쉬운 게 어딨니?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입니다. 네, 아, 서로 그 작품을 공유하면서 문화를 교류한다는 거 오늘 좀 이게 좀 재밌고 신선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욱이나 더 재밌는 점은 작가들의 문화 교류 전에서 문화 교류를 하는 작가들 사이로 같이 관객들이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제주 아시아를 그리다 전에 함께 가보시면 재미난 관객을 목격하실 겁니다. 네, 또 청년 작가들의 그 포트폴리오 선과장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또 작가분들이셔서 그런지 굉장히 발상이 또 독특하시고 또 신선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전시가 있었죠. 제주 4.3 연구소 서른의 기억과 기록. 올해가 또 71주년이어서 조금 관심이 좀 적어졌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전시 한번 가보면서 또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픔을 기억하고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도 다양한 전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가보면 수고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제주 주말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최저 기온은 19에서 20도, 최고 기온은 22에서 25도로 예상되고요.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야외 활동에는 무리 없겠습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 기온 16에서 18도, 최고 기온 21에서 24도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북부와 산지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새벽 한때 비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진짜 태풍이란 단어도 이제는 싫은 거예요. 너무해요. 지금 19호 태풍이 지금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뭐 아직 뭐 발생한 건 아니라고는 하는데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경 되나요? 네. 10일 경쯤에는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보가 나왔는데. 아니 이렇게 가을 태풍이 원래 이렇게 많았나? 아 너무하다 싶어요 정말. 진짜요. 가을 왔다가 태풍 왔다가 장마 왔다가 태풍 왔다 또 태풍 오고 이제 겨울이 오나요? 맞아요. 태풍도 그렇고 아프리카 대지열병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답답한 이슈들도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냉철하게 현상을 보고 그리고 저희의 마음들은 조금 더 쉬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뭐 이럴 때일수록 삼겹살 같은 맛있는 음식 구워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집에서 푹 쉬시면 갑한 마음 다 날려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사실 뉴스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요즘에 뉴스 정말 보고 싶지도 않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래요. 예, 근데 뭐 우리도 좀 마음도 힘들고 한데요. 어찌됐든 뭐 잘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이제 그 환절기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도 생기고요. 날씨가 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건강 관리에도 좀 빨간불 켜졌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 관리 잘하셔서 건강만큼 우리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 진짜 오랜만에 비 안 오는 주말 될 것 같죠? 와, 맞아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